죄송합니다. 괜찮죠? 오늘 컨디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젯밤에 좀 긴장하고 자고 잠을 좀 살 잤습니다. I lost my sleep last night. So I feel very tired. Oh, Martin. You're not the person who I know. Are you an animator? Martin, are you an animator? Yeah, Sarah, we are going to take lessons in season 2. Good evening, Erin. 지금 9시 4분입니다. 9시 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0분 정도 진행되겠고요. 이 수업 끝나고 또 Erin, good evening. 그 다음에 이제 주제영작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천천히 첫 수업이니까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3694님, good evening. Okay, I thought Martin, you are one of my acquaintance who is an animator. You got the same name with him. Okay, welcome, 꽁꽁. 바람 속 좀 조심하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다들 채팅방에 참여하시고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 열심히 타이핑하시면서 같이 단어 암기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겠습니다. 막 볼륨 100%, 조금 깔고 갈 테니까요. 볼륨을 한 15 정도. 이 정도 하면서 봤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상호의 시즌 1, 에피소드 1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아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트. 아트가 무슨 뜻인가? 농심나게 답변 달아주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아트. 보시죠? 참여하시죠. 오늘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What's art? 예술. 그 예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트의 원래 어원은요? 이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손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트에다가 IST 붙이면요? 써주시죠. 굿. 올리비아. 굿. 사라. 굿. 베디. 굿. 앤드류 굿.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뜻이네요. 너무 쉽나가요? 자, 그런데 아트예요. I-S-A-N. 아티슨. 이렇게 쓰면요. 이게 같은 말은 craftsman. 뭐 드신가? Agnes, welcome. You are late. 장인이란 뜻인가? craftsman, 장인. 우리가 이제, 뭐죠, 그,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생활의 달인. 그렇죠.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사람들, artisan. 어떤 한 가지 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인정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art가 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art라는 단어에다가, that's okay, Agnes. art에다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FIC를 붙입니다. 이 FIC가 어떤 의미냐? Factory에서 온다네요. Factory. Factory. Factory가 공장이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Artificial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 뜻은요? 형용사입니다. 뒤에 AL로 끝난 것은 뒤에 AL로 끝난 것은 형용사입니다. 자, Artificial. Good, Betty. Good, Erin. 자,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 인공위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그죠? 바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Artificial Satellite. Artificial Satellite. 따라오고 계시나요? 가시죠. Good. Good. Artificial satellite. 자, 인공위성이라는 뜻입니다. Satellite, 위성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위성도시 할 때도 satellite c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rtificial art가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인공적인, 그러면 artificial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하고요. Artificial, 인공적인. 자, 반대말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반대말 써주시죠. That's okay, Betty. Doesn't matter. Natural, good. Natural, yeah, natural이고요. The real. 이런 단어들이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artificial satellite. Artificial의 반대말은 natural, real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별이 보입니다. 별. 그죠? 별. Astro. 이건 이제 이 단어가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인데요. 이 단어가 붙으면 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쪽에 2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단어가 뭐가 있냐? 천문학과 점성술이 있습니다. 천문학. 천문학. 옛날 얘기 할까요? 천문학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발달한 적인데요.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그 이 천문대를 만들었는데? 언제 누가 천문대를 만들었나요? 너무 쉬워. 통일신라. 조선 아닙니다. 조선. 막던지네 조선. Sally, welcome. How are you today, Sally? 통일신라 선동령이 만듭니다. 그 공공. 예. 오우 야, 선동령 치말복을 들고요. 이 선동령 때 천문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천문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랍니다. 엄청 장성하죠. 통일신라의 천문학이 서양보다 몇 년이 앞선지 아세요? Sally, good evening. 몇 년이 앞섰을까요? 몰라? 나도 모르네? 큰일 났네? 오케이. 200년 앞섰답니다. 이제 하루는 선동령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의 천문학을 절대 이렇게 발달한 천문학을 절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너희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 잘 지켜야 되는 건 천문학하고 점성술 중에서 뭘 잘 지켜야 됩니까? 답변이 됩니다. 그만. 천문학을 시켜야겠죠. 자, 너미 가져가면 안됩니다. 천문학. 자, 보시면 여기 astronomy, astronomy 발음은요. 뒤에 라이의 강세가 있고요. astronomy, 따라오고 계신가요? astronomy,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천문학.
앞에 NOMY가 붙으면 이제 학문의 개념입니다. Economy, 경제학, 그죠? 그러면 또 학문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뭐가 붙냐? LGY가 붙어요. Logic. 근데 Astrology, 여기서는 이건 학문은 아니고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점성술은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술이었어. 미신. 자, Astrology. 점성술인데요. 예를 들면 Ecology. What is Ecology? Echo, Echo. Echo에다가 LGY. Echo, Ecology. 답변이 됩니다. 생물학. 아, 아니요. 생물학은 Biology. B-I-O. 생캔디. 날생자. 생생캔디. 아주 찍어거려. 목을 막으면 달라붙어요. 거기에 바이오 써있죠. 바이오 캔디. 이게 날생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은 Biology. 배지 막 던지는데요, 오늘? Ecology. Ecology 하면요. 생태학입니다. 생태학. 어떻게 팀 매니저님께서 썰렁한 전 생태 안 먹어요. 생태학. 그냥 다 까먹었네. 지금 시즌 초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까먹으면 어찌 되는 거죠? 자, 생태학. 뭐라고요? Ecology. 생물학은요? 날생자? 뭐요? 바이오캔디? Biology. 자, 학문과 관련된 단어 드렸고요. 뒤에 L-O-G-Y가 붙으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예부터 별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간절했죠. 이제 별에 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 뭘 만들었냐? 뭘 만들었어요? 스페이스쉽. 우주에다가 배만 붙였네요. 또. 스페이스 셔틀. 그죠? 셔틀 타고 다니죠? 여러분 밖에 다니신데 아침에? 우주 왕복선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스페이스쉽은 붙었죠. 근데 스페이스 셔틀은 떨어졌죠. 떨어져서 쓴다는 거. 스페이스쉽, 스페이스 셔틀. 이 우주를 누가 정복하느냐가 한때 러시아와 미국의 굉장한 자존심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에 가게 됐는데요. 별을 보러 노져서 우주에 갔다. Good evening, Sophia. You're late. 별을 보러 갔다. 그래서요. 우주 비행사를 뭐라고 하냐? Astronaut. 이렇게 합니다. Astronaut. 아, 평생이네요. Astronaut. Astronaut. 의사운드 되지 마시고요. Astronaut. 이게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래서 Astro가 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 네, 별.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뒤에 NAUT. 우주 비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배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노를 저어간다. 괜찮죠? 별로? 썰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별풍선 받았어. 나 춤춰야 돼요? 큰일 났네. 저 내가 산 건데.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별풍선 내 시간 두 개 받았습니다. 팀 매니저님께 두 개. 자, 그런데요. 아까 우주를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가 아까 배트가 얘기한 것 같은데 냉전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옛날 이제 소련이라고 해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적대관계 있을 때 냉전시대 콜드워라고 합니다. 이 냉전시대에 서로 이게 큰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별을 나타내는 단어에다가 뒤에 노트를 붙여서 미국에서는 Astronau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러시아가 좀 짜증나 놓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단어를 써야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앞에다가 별을 붙이지 않고요 대범하게 우주를 붙입니다. 많이 듣는 거예요. 뭐냐? Cosmonaut. Cosmonaut. 코스모스? 네? 자, Cosmonaut.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는 Cosmonaut라고 하고요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Astronaut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된 기계는 우주왕복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보죠.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가장 큰 탈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가장 큰 탈것. 배. 그렇죠. 배입니다. 배.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탈것. 그죠? 마차보다 훨씬 크잖아. 그럼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다 건조를 했어. 다 만들었어요. 나를 어디다 띄워요. 바다에 띄워야 되겠죠. 강에 띄워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 런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런치라는 단어를 하기 전에 이 단어부터 한번 정리하고 룰루! 아니 이거 아닌가? 이건가? 룰루? 이 뭐야 룰루가? 룰루 하세요! 아 몰라 몰라 진짜 몰랐다. 이 뭐 상표니까 룰루? 룰루 하세요! 비대! 네 그렇습니다. 네 룰루! 룰루! 비대입니다. 비대. 비대에서 뭘 써요? 물 써요. 물. 이 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물입니다. 물.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어가 뭐냐?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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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빨래 빨래. 왜요? 화면 보고 계시죠? 이 런이 물이에요. 룰루에서 온 겁니다. 비슷하죠? A하고 U가 이제 중복됐지만 런이 물입니다. 물을 뭐요? 세탁에다 엄청 물을 집어넣어요? 빨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빨았어. 그 다음에 뭐요? 빤 다음에 뭐 말려야죠. Laundry. 세탁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할 때는요 Do the laundry 동사 do를 씁니다. Do the laundry 아니면 Wash the clothes. 그죠? 그래서 우주 비행 배를 건조한 큰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 L-A-U-N-C-H 발음은요 Launch. Launch, launch. 물 위에 띄운다고 해서 launch라는 뜻이 되고요. launch가 예전에는 인간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탈것, 배만 있을 때에는 이게 진수시키다. 진수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배를 물에 띄운다. 라는 뜻입니다. 배를 물에 띄운다. 발진. 물 숫자. 물에 발진시킨다. 진수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만들게 뭐예요? 더 큰 거. 로켓. 그죠? 위성을 쏘아 올리는 rocket. 그 다음에. 뭐 진수 하트다. 지금 뭔 분위기 이게 지금 뭐 말이야? 진수 하트다.
아,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요. 진서가 안 쓰지 뭐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지어입니다. 예, 아프리카 TV에서 몇 가지 금지어가 있는데 그게 안 쓰신대요. 오케이. 진수 시키다. 그래서, 로켓은, 그러면. 아, 진수 시키다의 시키가 여기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발사하답니다. 그래서 진수 시키다라는 뜻은 발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 어디서도 많이 쓰이냐? 안녕하세요. 저희 롯데 홈쇼핑 개국 20주년 런칭이냐? 그 런칭이 점심의 런칭 아니에요?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한 그 기념일 그때도 런칭을 씁니다. 발음은 런치 런칭 아니고 런치. 어쨌든 우주항공선이나 로켓을 쏘아 올리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소리가 나겠죠. 그죠? 엄청난 굉음을 쏟아부는데요. 엄청난 굉음, 엄청난의 뜻으로 어떤 단어가 있냐? 좋은 단어예요. 굉장히. 자, tremendous라는 것이 엄청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 한 명이 너무 머리가 좋아. 그리고 아이디어도 항상 샘솟아. 그런 친구에게 Oh, he has a tremendous ide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극찬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쓰죠. 여러분한테 쓰시면 되게 만만하게 되시죠. 자, tremendous. 굉장한 괴물. crush. tremendous crush. 굉장한 괴물. 이런 뜻입니다. 자, 우주로 가는 우주 비행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별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옛날 사람들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난. 자, 발음은 catastrophe. 자, 보시면 어디에 별이 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astra가 여기 있네요. 그죠? astra. 그래서 catastrophe.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불길함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불행, 재난의 뜻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는 별만 있으니까 조금 안비한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단어를 보시죠. disaster. disaster에서 여기 보시면 dis. 우리가 힙합에서 디스한다 이런 말 씁니다. 제가 다 디스했어. 지금 채팅방에서 단어 외우시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들 손가락 돌리지 마시고요. 키보드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쓰시면서 키보드 자판, 영문 자판도 익히시고요. 디스가 무슨 말이냐? 힙합 용어예요. 나를 디스했어. 그래가지고 이 디스라는 건 원래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 힙합 용어상에서는 disrespect, 존경하다에서 앞에 dis를 붙여서 이 dis가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awa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dis가 멀리 떨어뜨리는 거. dis away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dis away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두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disrespect의 힙합 용어상 disrespect 이건 뭐냐? 하찮게 여긴다, 존경의 반대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로 힙합 용어로 제가 날 디스했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disaster,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Fall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Shooting star, ice cream, Baskin Robbins 31? 말이 되죠? 31. Baskin Robbins 31에 가시면 shooting star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골 사람들은요, 이 shooting star 먹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shooting star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여긴 몰라요. 별로 안 나옵니다. 역시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안 돼요. 절대 shooting star는 깨물어 먹으면 안 돼요. shooting star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스크림만 녹여 먹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입에는 파란 톡톡이 알갱이 나와요. 그 파란 톡톡이 알갱이들을 절대 힘을 만나요. 그죠? 굉장히 먹어본 것 같은 분인데 많이 먹었나요? 슈팅스타? 그거 사먹기 힘든데 굉장히 이거 웬만큼 사는 사람들 아니면 먹기 힘든 건데요. 슈팅스타? 지금 슈팅스타 얘기하는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소리감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좀 사니까. 슈팅스타가 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 알갱이들 나잖아요. 그걸 혀로 약간 살짝 증여서리 막 빵빵 터진다 이 말에서 혀로 살짝 달래줘야 돼요. 그걸 못 참고 오독오독 씹어먹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골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슈팅스타, 폴링스타, 유승이란 뜻이네요. 사달라고 슈팅스타? 알겠어요. 사드릴게요. 전교 1등 성적표 가져오면 슈팅스타 사드릴게요. 종교 1등 정도는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방에서 1등 말고. 좋아요, 세라. 기대하겠어요. 세라 1등하는 날 고도입니다. 지금 몇 등이죠, 세라? 그냥 물어봤어요. 뭐 대답을 하려고 그래. 대답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는데요. 방송 시작하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살아납니다. 배티가 성적표 가져오겠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가져오세요. 우리 그나저나 저번 시간에 우리 그 뭐죠? 베테랑칼 수사 중이잖아. 꼭 사드릴게요. 자, 폴링스타, 슈팅스타 별똥별인데요. 별똥별인데요.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인데요. 참고로 이 폴링스타는 연예인들이 한참 히트 주가를 올리다가 별볼이 없어질 때 떨어지는 별, 그 말입니다. 요즘 떨어지는 연예인 누구 있나요? Who is the shooting star? Among celebrities. 유명인 사람 중에서 폴링스타, 나 슈팅스타, 폴링스타 누가 있을까요? 이병헌. 쿨스타 대단해요. 전국을 찍었어요. 이병헌. 그렇죠. 이병헌 돈도 많고 잘생겼고. 네. 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어디서 누가 관측을 했느냐? 통일신라 시대 때 바로 첨성대입니다. 그럼 왜 통일신라 때 첨성대가 만들어졌냐? 이 선동경이
여왕이다 보니까 신하들이 되게 무시, 말 안 들어. 여자들 공격이라고 respect 하지 않았어요. disrespect 했어요. 선동량, she is very very hot tempered. She is very very hot tempered. 뭐랬어요 제가 지금? She is very hot tempered. 우리 연수원 분들도 답변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t tempered, ED가 붙어요. She is very hot tempered. 아니에요. hot tempered. 하다고 temper 사이에 하이픈 들어간다. 하이픈. 하이픈. hot tempered.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다 일찍이다. 그리고 선동량이 들 다 보여. 신하들 다 보여. 이것도 지금 내가 영이 말 안 들어? 그래갖고 막 싸다기 삼촌들 다 때린 거 같아. 막. 그래갖고 어디다 집어넣냐? 이제 둘을 싼 거예요. 이렇게. 삼촌계. 그래갖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빽빽이 치는 거 안 해. 그리고 위에 지붕을 뚫었어요. 귀 막고 이슬 맞으라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보이다 보니까. 입냄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아니 입냄새 때문에 서로 다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서로 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근데 아까 하늘이 뚫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선동여왕이 그 신하들을 가만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 보니까 여기 어느 시험 통과한 거예요. 요즘 공무원 시험 통과한 거 되게 어려운 것처럼. 신하들이니까. 장황국제?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청선대에 갇혀서 하늘 쳐다보니까 별들의 움직임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무슨? 이게 지금 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거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 관찰하다. 쓰세요. 동사. 관찰하다 볼까요? 관찰하다. 예, yeah,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And you good. Observe입니다. Observe. Oh, that's good. Observatory.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보시면 astronomy, 천문학, why를 알고 치면 C-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천문에, 천문과 관련된 observatory. 우리가 lab실 그러죠. 원래 이게 laboratory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뒤에 TY가 보면 어느 공간, 이런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문 관측소를 astronomical observat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 observe라는 동사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Observe는 관찰하다의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죠? 준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할 때의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주장하다 그쪽으로는 넘어갔어요. 나중에. 네. 하지만 세라는 꼭 알아야 되죠. 고3이니까. 그래서 Observe라는 동사는 첫 번째 관찰하다, 두 번째 준수하다. 지금 완전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면 나중에 기억나 떠오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뜻이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죠. 자, 통일신라 시대의 신하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문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에서는 어느 한 목동이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성적 주체성을 잃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의 별은요,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산에 빠진 뇌입니다.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가 점심을 가져드립니다. 빅맥 세트 가져주나? 양고기? 혹시 지금 알고 던진 거예요? 어쨌든 빅맥 세트를 가져줬든 양고기를 갖다 줬든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는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 산에 점심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때 산에서 비가 와요. 사실 이 스테파네트는 조명 선수예요. 버터플라이. 완전 잘해. 완전 수영 잘해. 근데 신경 없었어. 근데 비가 오니까 강물이 오잖아요. 안 내려와. 목동이 잘생겼어. 나만큼 생겼어. 나만큼. 훈이 정도 생겼어. 그리고요,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하루밤에 다시 동일됩니다. 비가 내렸으니까 물이 불었어. 하늘은 완전 청명해. 완전 맑아. 그런데 물이 완전 맑은데, 아니 물이 막 끝나. 소피아 땡큐. 어머 어쩌고 춤춰야 되나? 어? 큰일 났네. 소피아 내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풍선 10개 타인에게 처음 받았습니다. 완전 신나.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저 성공인가요? 아 오늘도 쓰레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 청명한 거예요. 저녁인데도 하늘이 청명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별이 많은데 떨어지는데요. 크, 유성이 떨어지고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 목동과 스테파네트 하는 아가씨가 이 묘한 썸을 타게 된거죠. 근데 스테파네트가 잠이 들어요. 목동이 어깨에 기대서. 어 스테파네트 완전 선수다. 목동이 어깨에 딱 기대서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테파네트가 목동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어.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Nobody knows. 목디스크 아이 목디스크.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책상에 옆에 자다 보면 티나 굉장히 성격 안 좋으시네요. 책상을 엎드려서 자다 보면 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 보니까 이 침이 줄줄 흘리는 거야. 침울이요. 그리고 목동 이쪽 어깨가 갇혀져. 여기가 축축하게. 어우 좀 이상하게 하죠. 스테파네트는 점이 들었고 스테파네트가 침을 흘리고 목동은 어우 그거 있잖아 그 예쁜 언니들이 응? 승자 같은 데서 항상 물 위에서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이 물이 이 축축한 뭔가를 잘지. 그래가지고 목동이 완전 갈등하기 시작한다. 뽀뽀를 해야 되나? 스테파네트 아가씨 뽀뽀를 해야 되나? 야, 오늘 양이 뽀뽀를 뭐 할 것 같은데? 그러자 목동이 망해서 목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악마가 나타납니다. 악마가 나타나면 이렇게 야! 너무 잘한다.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목동, 뽀뽀해. 스테파네트가 원하고 있어.
어, 사람 거기다 100번 쓰시면 안 되죠. 100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보통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뭘 위에다 형광등 달고 이렇게. 동그란 형광등. 땡! 이렇게. 안 돼! 뽑으면 안 돼! 나 좀 미친 것 같아. 그때 별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슈팅스타가 그 별이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졌냐? 사이다로 떨어졌어요. 사이다. 제가 지금 얘기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별과 관련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다. 이 사이다와 별과 관련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죠. 우리가 슈퍼에 가면 사이다 있어요.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별 있죠. 별 완전 붙어있어요. 사이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함께 누구랑 있었냐? 칸 C, S로 바뀝니다. There. 자, 뜻이 뭔가요? 고려합니다. Consider. 그죠? Consider. 그런데요. 이 단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Consider는 동사고요. 이게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동은 별을 바라보다가 스테판한테 뽀뽀를 할지 말지 동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형용사형은 한 번에 눌러서 설명되죠. 자, 보시면요. Consider는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 깊이 생각한다는 뜻에서 온 거고요. Considerable, ABL 이가 없습니다. 형용사형이죠. Considerable.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important의 뜻입니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 토익에서는 완전 기본 점수에 해당되는 단어고요. 수능에서도 완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갖다 보세요. 좀 닫고. 몸에.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considerate. 또 다른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considerate. ATE가 붙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렇게 뒤에 ABL과 ATE만 붙이면 됩니다. 주변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주변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상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뜻입니다. 사려 깊은. 같은 말은 Thoughtful. 자, 지금 이제 단어를 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단어량이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재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완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Considerate를 먼저 외우세요. AT. 교회 오빠가 있어요. 너무 사려 깊어. 동네 오빠가 있어요. 동네 누나가 있어요. 너무 사려 깊어. 완전 잘해줘 나한테. 완전 좋아. 저 오빠 어때? 저 누나 어때? 완전 사려 깊어. 완 저 오빠 안돼요. 저 오빠 아닙니다. 교육 오빠. 네? 완전 사려 깊어. 완전 생각이 깊어. 저 오빠 어때? 어때? 사려 깊은 오빠야. 어때? 사려 깊은 누나야. 어때? 어때요? 어때? 별로? 어때? 컨실 뒤에 어때 있잖아. 어때요? 방금이래. 방금이래 진짜. 자 어때? 저 오빠 사려 깊은 오빠야. 아시죠? 사려 깊은. Thoughtful. Considerate. 목동이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뽀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천사와 악마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새벽다기 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성대모사 안 해드릴게요. 꼬박! 안 듣거나요? 새벽다기 와요. 새벽다기 오면 날새간 얘기죠. 근데 뽀뽀 돼. 스테판이 깼어. 꼬박! 완전 잘하죠. 톨! 새로와. 어떻게 이거 같아? 이때 목동의 가슴 깊이 쌓여있던 울분이 새벽다기 소리와 함께 속구쳐 오르면서 목동은 드디어 성적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림? 어디 여기 10번 옆에.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목동입니다. 목동 보이시죠? 목동. 목동이 왜 저렇게 팔을 벌리느냐? 바바리맨입니다. 그래서 성적 주체성을 잃은 목동은 그 다음부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전주시내에 있는 온 동네에 있는 여고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우, 퍼버트. 변태가 됩니다.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처음엔 굉장히 놀랐고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 쫓아가죠. 어, 저 바바리맨 잡으러. 자, 이 변태가 된 목동 바바리맨은 바바리코트를 입고 전국의 고등학교를 누릅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요. 자,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다. 바. 이 바라고 하는 것이 막다의 뜻이면서 이게 또 막대. 막으니까 막대. 이게 동사에서 명사에서 이게 또 술집에 바. 이렇게 그냥 바라고 하다 술집 바가 바입니다. 어, 이런 뜻인 줄?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요. 앞에 EM. 자, 여기 봐보시죠. 이거 알아나 보시고 ASS. Embarrass. 아주 중요한 타동사입니다. Embarrass. 이 점 설명 잘 되셔야 됩니다. Embarrass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꼬입니다. 명사를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를 이렇게 써야 돼요. 명사를 당황하게 하다. 하게 하다. 그죠? 당황시키다가 안 되면 당황하게 하다 하면서 보세요. 당황하게 하다. 오 베티 센스쟁이 이거 당황시키다 잘 써요. 당황시 읽기다. 네. 당황하게 하다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당황하게 하다. 자 무엇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behavior 행동은요? 주어입니다. 한번 보고 계시죠. 소녀를 당황하게 한다. Embarrass. 그런데 그의 행동이 이시니까 His behavior embarrasses. ES 더 붙여서 단어 지금 embarrasses. 그죠? ES가 가진 embarrass girls. 그의 행동은 여고생들을 당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당황하게 하다. 당황스럽게 한다. 자, embarrass의 통해 생각난 대로 빨리 써주세요. 당황하게 한다. 당혹스럽게 한다. 라는 단어. 베디 그죠? Confuse. 필수합니다. Confuse.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좀 perplex. Good. 벌써.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complex 그렇죠. complex도. 자, 여기 있는 이 다섯 개의 단어. embarrass, confuse, perplex, puzzle, complex 전부 다 당황하게 하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다섯 개의 핵심적인 단어. 당황하게 하다. 자, 이걸 진행형으로 만듭니다. 그의 행동은 소녀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His behavior is embarrassing girls. 진행형을 썼습니다. 그의 행동이 소녀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그죠? B-I-N-G, is I-N-G, embarrassing. 자,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embarrassing은 당황하게 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형용사입니다. 자, 이걸 손태로 만들어 보죠. 소녀 입장에서 봅니다. 소녀 입장에서 써보세요. Hawaii는 바바이코트를 입고 전국의 고등학교를 누릅니다. 그럼 길을 막아요. 자,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다. Bar. 이 bar라고 하는 것이 막다의 뜻이면서 이게 또 막대. 막으니까 막대. 이게 동사에서 명사에서 이게 또 술집의 바. 이렇게 그냥 바라고 하다. 술집 바가 바입니다. 어, 이런 뜻인 줄?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요. 앞에 EM. 자, 여기 봐보시죠. 이거 알아나 놓치고 ASS. Embarrass.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Embarrass. 이제부터 설명 잘 드셔야 됩니다. embarrass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꼬입니다. 명사를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를 이렇게 쓰게 돼요. 명사를 당황하게 하다. 하게 하다. 그죠? 당황시키다가 안 되면 당황하게 하다. 하면서 보세요. 당황하게 하다. 오, 베티 센스쟁이. 그 당황시키다. 잘 써요. 당황시 읽기다. 네. 당황하게 하다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당황하게 하다. 자, 무엇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behavior, 행동은요? 주어입니다. 한번 보고 계시죠. 소녀를 당황하게 한다. embarrass. 그런데 그의 행동이 이시니까 His behavior embarrasses. ES 더 붙여서 단어가 지금 embarrasses. 그렇죠? ES가 지금 embarrass girls. 그의 행동은 여고생들을 당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당황하게 하다. 당황스럽게 한다. 자, embarrass의 동의 생각난 대로 빨리 써주세요. 당황하게 한다. 당혹스럽게 한다. 라는 단어. 베티 그죠? confuse. 필수한 게 다릅니다. confuse. 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정리합시다. perplex. good. good. 벌써. 이 정도면 되겠네요. 컴플렉스 그렇죠. 컴플렉스도. 자, 여기 있는 이 다섯 개의 단어. embarrass, confuse, perplex, puzzle, complex 전부 다 당황하게 하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다섯 개의 핵심적인 단어. 당황하게 하다. 자, 이걸 진행형으로 만듭니다. 그의 행동은 소녀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His behavior is embarrassing girls. 진행형을 썼습니다. 그의 행동이 소녀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그죠? B-I-N-G, is I-N-G, embarrassing. 자,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서 embarrassing은 당황하게 하고 있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형용사입니다. 자, 이걸 손태로 만들어 보죠. 소녀 입장에서 봅니다. 소녀 입장에서 써보세요. Okay, good job. It's embarrassed. Girls가 이제 복수 S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리비아 good job. 이렇게 되겠죠. Girls are embarrassed.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아, 참 당황스러운 행동이다. 그래서 난 참 당황스러워. 우리 언어에서는 당황스럽다가 영어처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is embarrassing 진행형을 썼다는 건 타동사를 가지고 진행형을 쓴 거고요. 여기서 are embarrassed는요. 타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주어 넣어서 소녀들이 당혹스러워한다. 당황한다죠.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ing, 비동사 뒤에 pp는 그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그 자체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명사 앞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정보를 갖고 이 지구 안에 동그란 지구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이해하셔야 되냐. embarrassing 하고 뒤에 올 단어. 여기는 뭐가 올까요? embarrassed 하고 여기는 뭐가 올까요? 여기서 ing와 PP를 구분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법 시험에 40%를 추가합니다. 40%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embarrassing 개념요. embarrassing, pervert, 당혹해하는 변태. 그렇죠. 변태, 변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어로 썼던 게 무엇이냐? behavior니까 당혹해하는 행동, 아닌지가 됩니다. 밑에 건 당연히 당황한 소녀들이 되겠죠. 자, 지금 설명한 embarrass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embarrassing, 현재 분사입니다. embarrassed, 수동태라고 한 embarrassed, 과거분사, pp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맨 윗문장, 바로 바바리 맨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장은 타동사의 이해입니다. 1. 타동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동사의 기본 개념은요. 타동사의 기본 개념은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자, 목적어를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를 뭐뭐 시키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끔찍어가 돼서 지금 시키다 하면 이렇게 하트가 뜨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진행형을 이해합니다. 진행형에서 능동과 현재 분사를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를 이해합니다. 이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수동태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 여기. 이것도 분사요. 이것도 분사입니다. 둘 다 형용사입니다. 다만 ing가 붙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의 개념. 이 틀 안에서 얘기를 안 하시면 답이 나중에 뭐가 될지 헷갈린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찍는 기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ed가 오게 되면 수능에서는 거의 99% 앞에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면 ed입니다. 비동사가 있을 때 문장일 때 수동태 문장일 때 수동태 문장일 때는 이건 앞에 사람 주어 뒤에 ed가 갑니다. 비동사에 pp 올 때 문장일 때 다만 해석을 해보니 이렇게 명사 덩어리 일 때 뒤에 사람입니다. 당황한 소녀들. 그죠? 그래서 사람 주어일 때, 또 사람을 받을 때는 PP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시간이 없어요.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시는데 수능에서 얘기해요. 소리가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ED가 있으면 사람만 답으로 찾으면 사람만 찾으면 그게 ED가 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동사들의 그룹 당황케 하다. Confuse. Perplex. Puzzle. Complex. 이 단어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용 단어니까요. 추천을 다 누르셨죠? 좋은 문장이 쓴 것 같아요? 자, 모두 함께 추천 눌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냥 다른 BJ들 방송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추천을 누르라고 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손을 보시나? 아프리카 TV에서. 공짜 좋아하니까요. Thank you, Olivia. Thank you, Betty. 자, 저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추천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만. 별풍선, 네, 초콜릿 옆에, 별풍선 옆에. 자, 오늘 첫 번째 시즌 1의 에피소드 1이었습니다. 따봉 모양이요. 네. 별풍선 쏘실 때 그 옆에 모바일상으로는 더 쉬울 텐데요. 어쨌든요. 자, 추천 안 누르시면 못 나갑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추천입니다. 요거. 네. 네, 요거. 뭐 추천 집착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좀 더 높은 품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귀찮으시더라도 항상 시간 지키셔서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단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시즌 연성의 시즌 1 에피소드 1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은 한 5분 정도 있다가요. 주제 영작 교정하는 수업이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